아기씨들이 좋아해요? 그 과자를 안 푸는데 과자를 풀어서 그랬구나. 아, 감사합니다. 기준님 집안에도 보면은 신줄이 있어서 와, 내가 분명히 직성도 높고 내 예감 직감이 되게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힘이 돼줘야지만 내가 뿌듯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맞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보다 내 네, 스스로가 맞아요. 누군가한테 정말 100원이든 돈이 없으면 내가 몸으로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내 오지랖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세요. 근데 맞습니다. 나를 위한 실속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뭐 받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더 잘해줘야 될것 같아서 딱 제가 주는 게 마음 편해요. 내가 엄청 많이,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도, 직장인이죠. 네. 내가 직업적으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힘이 돼주는 직업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든요. 네. 직업이 뭐예요? 간호사요. 잘 맞나요? 내가 그 줄력에서 내가 만약 간호사를 못했으면 네. 내가 뭐 사회복지를 하든 아. 요양원에서 하든 내가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 네, 맞아요. 어린이집 그것도 땄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서 누구를 도와줘야지. 나이 드신 분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힘이 네, 돼줘야지가 우리 기준님이야. 맞습니다. 너무 신기해. 내가 어딘가에 지금 이동 변화 변수.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할까? 내가 어디를 갈까? 예. 그게 고민이래. 예, 맞습니다. 직장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솔직히 저 사업하고 싶거든요. 못해요. 안 돼요. 네. 사업을 해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는 사업을 해야 되고, 내 입속을 차리는 일보다. 아, 그럴까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요? 고시텔. 고시텔? 네. 원래 제가 복지 사업 쪽을 생각을 하고 이제 신랑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랑이 그 실습을 해보더니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다. 야지신 못해요. 야지신 대접받고 살아야 돼요. 네, 맞아요. 왕자님이에요. 우리 집 왕자님. 반대예요. 그래서 영재, 영재. 여기는 애기야. 애기예요. 큰아들 맞아요. 하나 키운다 네,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네. 되고. 손도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복지사를 못합니다. 네. 내가 다니면서 정말 공무원이어서 그런 거는 돼도 네. 복지 자격증 따서 내가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안 돼요. 내가 챙김을 받아야 돼. 맞아요. 안 돼요. 그건 우리 기주가 맞아요. 차라리 우리 대주님한테 이 고시태를 맡기고 우리 기주님은 하는 일을 그냥 하세요. 아, 저 간호사 너무 이제 하기 싫어졌어요. 하기 싫어졌어. 이런데 내가 고시텔을 하고 있죠. 또다시 누군가한테 내가 아니면 고시텔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도와주고 네. 내가 누구한테 베풀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아, 그럴까요? 천성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천성이 내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예, 네, 그건 그래요. 누가 옷을 벗고 있으면 내가 추워도 내 옷이라도 벗어주고 집에 가야지 속이 시원한 게 우리 기준님이시고. 맞아요.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벗어주고 내가 맨발로 갈지언정 맞아요. 신발을 벗어줘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고 제가 추워도 굿즈. 내 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도 언제 하나 줘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라 아, 맞아요. 어머, 소름 돋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간호사를 안 하더라도 네. 사업을 하면 네.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아니면 가서 봉사를 하든 요, 뭐 양로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든 애기들 있는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여기서 벌은 돈으로 분명히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만 내 밑에 있는 자손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주가 내등 따뜻하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살수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놀으라 그러면 바바바바바바 네, 다니면서 온 맞아요. 동네 참견 타고 다녀야 네, 맞아요. 되고 온 동네 다 구석구석구석 다니면서 그게 우리 기주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떡해요. 뭐 어떻게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가만히 놀아야지 푹 쉬어야지 이틀 쉬면 이제 어, 정신 맞아요. 쑤셔. 나 소름 돋았어. 맞아요. 저 이틀 이상을 못 쉬어요.
그러니 내가 어머머. 포기를 해. 나를 위해서 푹 쉬겠다라는 생각은 포기를 하시고 그냥 이틀이면 되잖아. 이틀만 주면 되니까. 맞아. 맞아. 또 회복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구석구석 쓰시고 다니고 참견 다 하고 다녀야 되고 정말 내가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내 집 앞 마당이라도 쓸어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라서 맞아요. 내가 사업을 하셔도 네. 이동은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어디론가 이동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시텔 들어갈 거면 신랑하고 같이 할 거죠? 아니요. 신랑 지금 회사 들어갔어요. 따로 할 거야. 우리 신랑 내가... 좀 있으면 회사 그만두고 내가 옆에 와서 은근슬쩍 밥 숟가락 얹겠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지금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근데 우리 기준님이 고시대라면, 야, 너 혼자 힘들어서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해서, 은근슬쩍 와서 밥 숟가락 얹어서 같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 하지 마. 이 사람은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되게 힘드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업을 세 번이나 말아먹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남 밑에 가서 일은 못해요. 근데 사업할 깜도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좁쌀이야. 쫌생이야. 쫌생이에다가 그 계산을 아니 분명히 공대를 나왔는데 계산이 허당이야. 허당이야. 직원들 월급 다 퍼주다가 자기는 월급 하나 못 받는 게 지금 사업을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는 고시텔에 끼고 있어라. 차라리. 그게 돈이 안 새. 다른 사업 하려고 눈이라도 안 돌리게. 그런다고 나가서 딴 짓을 하진 않아. 그러니까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그 꼴도 불쌍해서 못해. 그 꼴에도 없고 보통 자식 때문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이 대주가 불쌍해서 못해. 맞아, 나 아니면 누가 저걸 챙기겠나 싶어서라도 맞아. 내가 그냥 혼자 데리고 사는 게 마음 편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해서라도 내가 데리고 계세요. 난 사업이라 그래서 뭔가 불렀네. 차라리 엇보다 생각 남도 도와주는데 내가 이 사람 애기 아빠인데 뭘 못 도와주겠어. 그치? 아니 근데 나 얘 되게 잘 남편을 되게 귀여워하고 막 되게 잘 챙겨주거든요. 근데도 아니 그 좁쌀 영감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덜 챙기냐는 거예요. 정말. 자꾸 오지랖 떨고 자기한테 좀 떨어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이상 어떻게 해주냐고. 지금 1년 동안 논 사람, 이제 한 달 들어간 사람인데. 집에 누워있으라고 밥도 먹여줘야 되나 물어봐봐요. 그랬어요. 집에서 애라도 보든지. 아니, 밥을 입에 떠먹여줘야 되나 물어봐. 아니래,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 내가 내놓으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밖에 나가서 솔직히 직장을 다녀도 내가 불안하고. 네, 맞아요. 사업을 한다 그래도 불안하고. 네, 맞아요. 집에 놀아도 불안하고. 네, 맞아요. 끼고 있으라고. 내 눈앞에 보이면 덜 불안하잖아. 사고라도 안 치고 재질이라도 안 하니까. 맞아요. 그거. 그러니 우리 기준님 마음 다 내리시고 남한테 그 하는 거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돈 벌어서 내 몸으로 못 안 하면 내 돈을 벌어서 돈으로라도 베풀고 사셔야 밑에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고시테라 이동은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는 할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든 맞아. 내가 내 거를 뭔가 하든 했을 때 그래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대주님을 잘 붙들고 계세요. 내 눈앞에 들고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직장을 아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경력 단절됐다가 다니다가 막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사업하다 망하고 막 이래도 계속 돈을 꾸준히 잘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일을 쭉 하니까 신랑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관련이 있는지. 아니요. 우리 대주가 대주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은 샷다맨이 꿈이야. 예, 네, 맞아.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자기 샷다맨이 꿈이라고. 어머머머. 샷다맨이 꿈이야. 맞아요. 그러니 차라리 고시대를 차려서 내 눈앞에 데리고 있으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죠. 그럼 지금 시작을 해도 될까요? 준비를 해도 될까요? 도와줄게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터만 잘 잡으세요. 자리만 잘 잡아서 하다 보면 또 내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결벽증 같은 깔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쓸 것 닦고 네, 맞아요. 그 길에 고시텔을 하면 그 길에 먼지 하나 없게끔 내가 쓸고 닦을 기주이기 때문에 깔끔해서라도 사람들이 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내가 비싸게도 못 받는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막 밥이랑 막 반찬 뭐 어떻게 해드릴까지 다 생각하고 김치, 있어요. 김치, 계란, 라면이 아니라 쫙 해놓을까, 네, 몇 반찬을. 네, 그게 맞아요. 우리 기주야. 맞아요. 그렇게 같이 좀 막 나눠 먹으려고. 내 복 쌓고 사세요. 베풀고 사는 게 우리 기주 팔자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네네, 그게 맞습니다. 내 자손들한테도 잘 되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까부터 계속 소름 돋아요. 너무 잘 맞아서. 그러면 이사, 저는 고시텔은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를 해도 될까요? 왜냐면은 네. 그 방금 이동수 말씀하신 게 제가 그 도배나 타일 같은 거를 조금 배워서 그거를 그 고시텔 안에 그거를 인테리어랑 같이 그 업자를 연결하 받고 이런 것도 조금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해보세요.